우리 아이들은 네. 예, 열기라든지 예, 열정이 대단합니다. 이제 유저부 1, 2학년 삼성 썬더스와 DB-A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경기 뭐 3, 4학년 경기였기 때문에 약간 수준이 좀 높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유저부 같은 경우도 네. 예, 유저부의 이제 고학년이라고 할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유저부에서 예, 1, 2학년, 3, 4학년 나눠지지 않았는데 네. 이번에 13개로 나눠지면서 조금 더 이제 아이들이 편하게 농구를 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DB A팀과 분당 삼성 썬더스의 경기입니다.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김선 선수의 슈팅이 있었고요. 다시 한번 리바운드 따내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이제 뭐 장동민 선수의 모습이 굉장히 앱된 모습이 또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앞선 최지원 선수가 굉장히 또 활약을 해줬었거든요. 네, 최지원 선수 같은 경우는 네. 아까 전에 그 앞전 경기에서 예, 많은 득점과 그리고 빠른 스피드를 보여주면서 자기의 흥을 예, 과연 이 경기까지 이어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이 공을 다시 한번 최지원이 끊어냈습니다. 최지원 빠르게 자신이 단독 돌파 왼손 레이업 정확합니다. 예, 왼손의 달인 최지원 선수였습니다. 예, 강원도의 왼손 달인 예, 최지원이었습니다. 아, 어머님들도 흐뭇하게 또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삼성 썬더스 앞선 아산 썬더스도 이제 뭐 DBA팀에 무릎을 꿇고 말았었거든요. 예, 썬더스 지금 계속해서 붙고 있는데 네. DB냐 썬더스냐 지금 현재 프로농구에서는 DB가 단독 1위거든요. 그렇죠. 전반기 지금 마치고 있는 가운데 예, 과연 이 아이들 경기에서도 DB가 앞설지 삼성 썬더스가 앞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DB로 이름을 바꾸면서 굉장히 또 좋은 대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DB팀들의 모습이고요. 최지원 선수의 저 왼손 레이업은 정말 일품이네요. 네, 최지원 선수가 네. 우선 플레이할 때 확실한 액션을 잘해줘요. 리액션이 확실히 좋아요. 지금도 파울을 부를 수도 있고 안 부를 수도 있는데 네. 자기 앗소리를 외치면서 예, 파울을 이끌어내는 최지원 선수입니다. 아, 지금 뭐 머리 스타일도 굉장히 또 스타일리시하거든요. 예. DB 선수들이 뭐 전체적으로 파마, 뭐 미용실을 굉장히 좋은 곳을 다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협찬을 해주나요? 아, 그럴 수도 있고요. 뭐 최지원 잘 들고 성공시켰습니다. 선수들 부모님들께서도 굉장히 또 관심 있게 선수들의 플레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2구까지 성공시켰습니다. 네, 이제 결선을 올라가면서 최지원 정말 집중을 하고 있네요. 최지원 선수가 벌써 초반부터 연속 4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DBA팀입니다. 자꾸 이 벌레들이 캐스터 쪽으로 날라 원래 미남 쪽에 연기라든지 어, 네, 벌레들이 그렇죠. 네. 꼬이기 마련이거든요. 이제 벌레가 일반 벌레가 아니라 팅커벨처럼 한 마리가 이 체육관에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 썬더스 박범윤 자신이 직접 베이스라인 돌파하고 있습니다. 안쪽 들어가는 상황 그래도 주심이 휘슬이 울렸습니다. 박범윤 선수도 계속해서 이제 골밑으로 접근을 하려 하고 있는데 DB 선수들의 적극적인 또 수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우, 지금도 충돌하는 과정이 있었고요. 돌아서면서 박범진 선수의 점퍼가 있었습니다. 박범윤 선수와 박범진 선수 아무래도 뭐 쌍둥이 같은데요. 쌍둥이 같죠? 네. 예, 생긴 거라든지 이름이라든지 체형이라든지 아, 예. 네. 제가 볼 때는 이란선 쌍둥이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네요. 그렇습니다. 선수 모두 이제 뭐 삼성 썬더스에서 가장 큰 신장을 보여를 하고 있습니다. 잘 드리고 조금 짧았고요. 박범진 선수가 형인가요? 뭐 저 잘 모르겠죠. 그것까지 알아봤지만 네, 너무 예, 어려운 퀴즈였고요. 제가 여기 있을 리기는 없죠. 네, 돗자리 깔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박범윤 다시 한번 베이스라인 돌파 시도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형제에게 패스를 건네 좋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또 형이 또 있나요? 네네네. 대단합니다. 예, 형은 지금 고학년 6학년으로 알고 있고 출전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범윤, 박범진 또 다른 또 형이 있는. 네. 정말 농구 가족이네요. 예, 어머님은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그렇습니다. 자식들이 우선 잘생겼지 체격도 좋지. 굉장히 잘생겼거든요 정말. 네. 네. 어머니 이게 진담입니다. 어머님들도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대방 또 선수들을 칭찬을 해주셨던 강우영 해설입니다. 원패스 뒤쪽으로 내주는 과정 공을 끝까지 경합을 해줬습니다. DB의 앞선이 확실히 다
다 부져요. 그렇습니다. 신장의 네. 우위는 삼성이 앞서고 있는데 네. 앞선에서 워낙 다부지게 하다 보니까 뚫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뭐 최지원 선수도 DB에서는 가장 최단신 선수거든요. 하지만 뭐 볼 핸들링 능력이 정말 발군입니다. 올라가는 과정 박범진 선수와 부딪혔습니다. 예, 보통 유저부 선수 저렇게 부닥치면 저렇게 일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뭐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등 그냥 가볍게 예, 아프긴 아픈데 지금 말은 표현은 안 하는 것 같은데 한번 화면을 볼까요? 뭐 이제 아 지금은 또 종아리 쪽을 잡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제 생각대로 예 아, 많이 아파 보이는데요. 네. 예 약간 울고 있는 듯한 예 울고 있네요. 아 눈물이 났습니다. 예, 지금 부딪힐 때는 몰랐어요. 유저부 네, 네. 아직 최지원 선수도 훌쩍거리고 있습니다. 네 예, 유저부 선수가 많네요. 아 지금 최지원 선수. 내가 이렇게 아플 수는 없는데 라는 또 마음으로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네, 우리 동료 선수들이 또 벤치에 들어가서 격려를 해주고 있고 네. 예. 지금 보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프니까 아프거든요. 예. 네. 눈물이 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네. 쇼맨십이 좋아요. 아픈 것도 아픈데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 왜 친구들도 예, 나타나지 않고 네. 예, 정말 제가 봤을 때 최지원 선수 훌륭한 인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원 선수 사실 농구 기량은 뭐 저희가 이미 다 검증이 됐거든요. 예, 농구 기량이든지 뭐 리딩이라든지 네. 특점력 그리고 또 앞선에서의 또 레이업하고 아까 전에 득점 왼손에 보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 지금 최지원 선수가 계속해서 약간 눈가에 또 축축하게 또 젖어 있는데 권윤성 선수가 또 괜찮다고 이렇게 옆에서 또 다독여주고 있습니다. DB가 잘할 수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혹시? 모르겠는데요. 유저부가 네. 따로 있고 유아부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 만 네. 5세부터 7세 반, 예, 7세부터 8세 반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있기 때문에 보통 수도권이나 모든 클럽들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시키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환경이나 시설을 많이 준비해놓은 DB입니다. 아 지금 최지원 선수의 눈물이 그쳤습니다. DBA 저희도 두 개 모두 놓쳤고요.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골 밑에서 네 명의 선수가 앞쪽에서 블락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한번 최민혁 동료 선수를 찾고 있습니다. 일단 공중으로 높게 공을 던져줬고요. 선수들끼리 뭐 엉켜 넘어졌습니다. 공격권은 예. 계속해서 DB 도미노 넘어지들이 하나둘씩 넘어지는 게 좀 예, 귀엽기도 하면서 걱정이 네. 되네요. 그렇습니다. 김서연 인바운 패스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끌어내고 있는 삼성 선더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범윤 단독 돌파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과정은 좋았었거든요. 앞쪽으로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습니다. 공이 박범윤에게 박범윤은 뒤쪽으로 템포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혁 다시 한번 한주영에게 바깥쪽으로 박범윤 오른쪽 선택했습니다. 임준우 다시 한번 박범윤 외곽 쪽에서 공을 돌리고 있는 삼성 선더스 박범윤 안쪽 자신이 직접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썬더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네. 외곽에서 한두 번 패스를 돌리는 개념이 좀 많았고 네. 이제 동부 DB죠? DB 같은 경우도 이 패스에 이은 속공 레이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신장의 우위는 있지만 예, DB 선수들은 좀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죠. 그렇죠. 예, 조기 교육 어렸을 때부터 유아 때부터 하다 보니까 네. 볼 컨트롤이라든지 예, 경기에 임하는 자세라든지 확실히 틀립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들께서 지금 호두 과자인가요? 아이들을 뭐. 지금 경기 중인데 어머니들은 저거 드시고 싶으면 아이들 하다가 올라갈지 모릅니다. 박범윤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고요. 선수들이 뭐 워낙에 또 이제 많이 뛰어주고 있기 때문에 배도 많이 고프거든요. 사실 경기하다 보면. 그럼요. 아이들이 이 농구라는 게 특성이 네. 쉬지 않고 다섯 명이 유기적으로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만큼 많이 체력이라든지 그리고 연령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손민수 지금은 자신 머리 뒤쪽으로 또 슛을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제 뭐 박범진 형제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제 무표정 시크함이 아닌가 싶은데요. 일절 뭐 표정에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기를 이제 처음 출전하다 보니까 네. 예, 긴장을 하지 않았나 예상을 해봅니다. 아, 지금 류현민 선수가 이제 교체에 들어가는 상황이었었는데 전력 질주로 또 들어갔습니다. 이런 뭐 선수들이 뭐 뛸 때 모든 동작에서 최선을 다하라고 이렇게 또 지도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우선은 아이들이 이제 뛰면서 네. 예,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러 가다가 네. 앞에 사람을 못 보고 정면으로다가 네. 예, 부딪히면서 이제 박치기죠. 예, 박치기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선수들이 정말 순수합니다. 정말 열심히 하고 선수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는 생활체육농구 대잔치 골 밑에서 DB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다시 한번 올라가는 과정 두 명, 세 명의 선수 공을 뺏어내는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리 울렸습니다. 공격권은 삼성으로 넘어갑니다. 예, 썬더스 선수가 리바운드하는 DB 선수의 공을 악착같이 뺏어나면서 점프를 지적이며 예, 썬더스의 공격입니다. 한주영이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한주영 오른쪽으로 박범진 넘어지면서 레이업. 자, 이제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DB 같은 경우는 최지원 선수를 띄워줄 법한데 네. 안정을 시키고 나서 후반전에 예, 찍힐 거라고 보고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골밑을 적극적으로 공략하고 있는 썬더스입니다. 썬더스가 이제 뭐 점수차는 그렇게 많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 일단 최준 선수가 빠져 있기 때문에 상대팀의 뭐 주 포인터 지금 상황에서 점수를 또 많이 쌓아놔야 되겠죠. 예, 최준 선수가 없을 때 점수를 쌓음으로 인해서 네. 후반전을 기약할 수 있고 최준 선수가 아까 전에 그 전 경기 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20점이 넘다는 얘기는 유저부에서 대단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범진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빠르게 속공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DB 역습이죠. 빠르게 하지만 공을 끊어내고 있는 삼성 선더스. 유현민이 공을 끊어냈고요. 반대편으로 박범진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박범진 범진 템포를 한 템포 죽여봤습니다. 정진영 탑 쪽에서 다시 한번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한주영 오른쪽 선택 페인트 동작 공을 건네받았습니다. 줄곧을 찾고 있는 썬더스 정진영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습니다. 빠르게 야무지게 DBA 수비수 한 명 제껴냈습니다. 김서현 김서현 조금 길었었고요.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아쉬워하는 탄성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김서현 선수는 울지 않고 있어요. 지금 울까 말까 지금 아 저게 예, 안 들어가다니 글썽이고 있는데 아니 네. 레이업 슛을 지금 시도하면서 볼이 컨트롤 되지 않았는데도 시도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이제 착지하면서 좀 안 좋았는데 예, 괜찮은 거로 보이네요. 선수의 막 눈망울이 그렁그렁 하는 걸 보니까 아 저도 마음이 참 이렇게 동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예, 우선은 유저부 친구들이 어렸을 때 또 이제 부상을 당하면 네. 아무래도 이제 건강상에도 문제가 있고 키 크는데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네. 예, 안 다치고 예, 재미있게 농구를 하기 바랍니다. 아, 뭐 저희 또 이제 아이템 21대 여유 있습니다. 네, 여유 있죠. 뭐 저희 팀장님이신데 네. 확실히 뭐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또 촬영에 열심히 임해주고 계십니다. 많은 분들께서 정말 만들어가는 농구 대잔치 이제 강원도 홍천 종합체육관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는 것이 정말 아쉬울 정도로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네, 해마다 이제 대한민국 농구협회에서 예, 강원도 쪽에서 많이 하는데 이 노고를 이제 강원도 농구협회와 또 이번에는 홍천구 농구협회에서 많은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원 선수의 모습이 또 나왔는데 이제는 뭐 앞선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 홍조끼가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거 언거리 점퍼 들어가지 않았고요. 너무 골에 대한 욕심이 많지 않았나요? 당연히 나야죠. 아, 낮긴 났는데 이건 조금 거리상으로 예, 무리수였죠. 그렇습니다. 선수들이 뭐 이제 아무래도 감독들도 지시사항이 많을 텐데 좀 잘 지켜지지 않을 때 어떤 또 방법으로 선수들에게 작전 지시를 내리시나요? 보통 이제 아까 전에 삼성여무만 봐도 패턴 플레이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유저부들은 뭐 아이들이 이제 패턴 플레이는 하기가 쉽지 않고요. 네. 예, 기본적인 드리블이라든지 기본적인 이제 기초 위주로 예, 기본만 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패스를 우리 편한테 줘야 되는데 상대편한테 정확하게 어시스트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뭐 어떻게 혼을 내시나요? 아니면 뭐 격려를 해주시나요? 예, 혼보다는 아이들한테 색깔이 안 보인
그러니까 긴장해서 안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는 좀 더 심리적인 안정을 취한 다음에 예, 다음 뭐 쉬었다가 뛴다든지 아니면은 이제 긴장을 풀게 예, 장난을 친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도 손민수 선수가 스텝이 꼬이면서 넘어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씩씩하게 또 일어나는 장면이 있었고요. 범진 선수는 정말 무표정하게 또 경기에 임해주고 있습니다. 손민수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뭐 이제 벤치에서 선수들에게 계속해서 또 주문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손민수 오버리 패스 인바운드 패스 넘겨주는 과정에서 박범진이 공을 끊어냈습니다. 박범진 빠르게 앞쪽으로 혼자 치고 들어가면서 오른손 레이업 조금 짧았습니다. 아까 전에나 두 번째 이제 DB죠? 네. DB와 이제 썬더스의 이제 레이업 슛 동작을 보면 네. 이 스텝을 밟을 때 조금 이제 썬더스 선수는 이제 멀리서 잡는 반면에 DB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이에서 자연스럽게 올라가기 때문에 네. 성공률은 전체적으로 높거든요. 다시 한번 단독 돌파 류현민, 류현민 뒤쪽으로 공을 넘겨줬습니다. 박범진 바운드 패스 왼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류현민과 장동민 선수의 경합이 있었습니다. 예, 전포리 되면서 DB의 공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권윤성 선수군요. 네. 유저부 선수들이 이렇게 앞으로 치고 나가면서 체인지를 한다는 게 네. 쉽지 않는데 확실히 DB 선수들이 상압 판단이라든지 치고 나가는 게 썬더스 선수들은 보통 이제 앞으로 전진하는 드립을 많이 하잖아요. 네. 예, 근데 동부 DB죠. 자꾸 예전 생각을 하는지 제가 왜 동부 DB 죄송합니다. DB 저도 DB가 입에 잘 붙지 않더라고요. 제 자동차도 DB인데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전 보험도 DB. 아 DB. 네. DB 사랑합니다. 네. 일단은 자유투를 얻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는 DBA 팀. 잘 들고 조금 짧았습니다. 지금 이제 앞전 유저 100 경기에서는 네. 확실히 득점이 많이 나왔는데 예, 최전 선수도 없고 전체적으로 지금 전반전에 4대2라는 거는 골 결정력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1분 20초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오픈 찬스! 공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공 살려내고 있는 DB 뒤쪽에서 득점 성공하고 있는 권윤성 선수입니다. 권윤성 선수가 아, 또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득점에 성공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을 다 했다. 이런 뿌듯한 미소를 지어봤었던 권윤선 선수였습니다. 앞선 경기에서 뭐 20 몇 점이 나온 게 최준호 선수가 정말 대단한 득점력을 보여줬었던 거죠. 그럼요. 이 유저부 경기에서 20점이면 정말 승부가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단독 돌파 조현우 올라갔는데요. 네, 세컨 리바운 정확합니다. 예, 득점을 최준 선수가 없을 때 네. 예, 해주고 있는 DB 선수들입니다. 최민혁 선수도 양손을 불끈 쥐어봤습니다. 나도 한 건 했다. 삼성 썬더스 외곽 쪽에서 주로 이제 뭐 공을 많이 돌리고 있는 삼성 썬더스인데요. 오른쪽 3점 라인 바깥쪽에서 공을 한번 건드려봤습니다. 정진영 안쪽으로 박범진 박범진 올라가는 과정에서 수비자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공을 살려냈거든요. DB 오픈 찬스에서 권윤성의 정확한 슛이 있었습니다. 오른손 앞선 장면이었었고요. 예, 세컨 리바운드에 이은 DB의 득점 장면이죠. 삼성 선더스 박범진 선수 자유투 1구 놓쳤습니다. 박범진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는 저 눈빛 그리고 뭐 감정 컨트롤이 아닐까요? 예, 우선은 자기를 묵묵히 해가는 상남자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6초, 5초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삼성 썬더스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2초, 1초 지금은 게임 클락을 보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예, 아무래도 유저부 친구들은 네. 이제 경기 운영이라든지 네. 예, 샷클랙에 대한 이런 부분이 많이 미숙한 점은 사실입니다. 삼성 썬더스와 DBA, DBA와 삼성 썬더스 예, 경기 전반전 DB가 8대2로 6점 차 앞선 채로 종료가 됐습니다. 예, DB가 이제 최준 선수가 없는 가운데서도 네. DB 다른 모든 선수들이 열심히 해주면서 8대2로 앞서고 있는 예, 전반전이 마치고요. 이제 후반전을 기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행사를 하고 있죠. 네. 네, 전국구 방송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와 유튜브, 네, 유튜브를 통해서 제 방송을 또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 네, 그렇습니다. 뭐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아, 네. 선더스 이 공을 다시 한번 최지원이 끌어냈습니다. 최지원 빠르게 자신이 단독 돌파 왼손 레이업 정확합니다. 예, 왼손의 달인 최지원 선수였습니다. 예, 강원도의 왼손 대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DB 팀들의 모습이고요. 최지원 선수 지금 보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프니까 아프거든요. 이거, 네, 눈물이 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네. 쇼맨십이 좋아요. 아픈 것도 아픈데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 내 친구들도 네. 2018 전국 종별 생활체육 농구 대잔치가 펼쳐지고 있는 홍천 종합체육관입니다. 유저부 1, 2학년부 경기, 삼성 선더스와 동부 DB의 후반전 경기 이렇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전은 동부 DBA 팀이 6점 앞선 채로 종료가 됐었습니다. 예, 후반전에도 안 나오는 최지원 선수를 보면 지금 여유가 있다는 거죠. 스코어적으로 8대 2로 앞서기 때문에 예, 선수를 아껴뒀다가 결선에 이제 결선까지 이제 보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선 또 이제 뭐 경기에서 최지원 선수 많이 뛰어줬기 때문에 일단은 휴식을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레이업을 성공시켰던 국문의 신민혁 선수였습니다. 예, DB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예, 볼 컨트롤이라든지 경기 운영을 매우 잘하고 있습니다. 단독 돌파 정재현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앞쪽으로 어깨싸움을 이겨냈고요. 다시 한번 최민혁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끝까지 공을 살려냈고요. 탑쪽으로 공을 연결시켰습니다. 손민수 먼 거리에서 선전받는데요. 공격권은 삼성 썬더스입니다. 지금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네. 앞전에 3학년 유저부 경기할 때도 저렇게 쓰면 보통 에어볼 날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어린 선수가 저기까지 던진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있는 힘껏 접먹던 힘까지 모두 사용을 했었던 DBA 선수였습니다. 예, 그래서 조기 교육이 놀랐습니다. 정말 뭐 강우영에서도 이제 뭐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지만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농구에 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네요.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이제 볼을 네. 다루는 것보다는 볼과 이제 흥미를 요하는 운동을 많이 하죠. 네, 볼과 아무래도 친해져야지 또 자주 보고 싶잖아요. 넘어지면서 아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표정이나 범인 선수였죠. 네. 네, 전혀 없어요. 아, 지금 난 전혀 뭐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표정으로. 예, 어려운 상황에서 바스켓 카운트를 어렵게 할 수 있었는데 심판의 기술은 불리지 않았습니다. 박범민 선수 두 손을 펼쳐 들면서 수비를 해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DBA 크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최민혁 반대편 장동인 어우 지금 발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네, 지금 6번 어이구 계속해서 넘어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 지금 약간 종아리 쪽을 부여잡고 있거든요. 예, 충돌에 의해서 네. 타박상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권윤성 선수인데요. 그래도 뭐 공 잡을 때는 또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블락 성공 연인 블락 성공. 박범민 선수가 자신의 플레이 이후에 계속해서 신발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예, 놀래는 표정들이 네? 네. 네? 이래? 상당히 많이 의식하는데 저는 애들 건드리지 않았어요 이런 표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박범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범윤 공을 스틸해 내는데 성공을 했는데 라인을 예, 사이드 라인을 밟았다는 심판의 예, 설명입니다. 그렇습니다. 박범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이죠. 네. 예. 백코트 하는 게 정말 야무지게 또 들어가는 박범윤 선수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계속되는 삼성 썬더스의 공격 점퍼 성공시킵니다. 이제 6대 10 넉점차까지 따라붙는데 성공하고 있는 삼성 썬더스. 후반전 이제 남은 시간은 7분이고요. 장동인 장동인 괜찮아 괜찮아 서서서 들어가도 되는데 저희 뒤쪽으로 중계석 뒤쪽으로 카메라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이 카메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조심해서 또 지나가는 모습도 있었고요. 공격 성공시키고 있는 DBA 선수들입니다. 지금 뭐 형이 농구를 하든 말든 잠을 자고 있는 동생의 모습도 있었고요. 삼성 썬더스 오른쪽으로 정재현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드리블 하프라인을 넘어섰습니다. 뒤쪽으로 흐른 공 장동인이고요. 장동인 지금 권민 선수군요. 네. 다행히 도와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권윤성 왼쪽으로 패스 넘겨줬고요. 돌아섰습니다. 먼 거리 던져봤습니다만 림을 맞지 않았습니다. 아 지금은 네. 약간 무리수거든요. 네. 이게 유저부에서 아까 전에는 이제 한 선수가 던진 거에 잘 들어갔지만 유저부 같은 경우 힘이 없기 때문에 저런 슛은 무리한 슛이죠. 공격권은 계속해서 삼성 썬더스입니다. 이제 6점 차의 간격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 썬더스고요.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예, 어머니들도 이 슛을 던지는 거리를 알거든요. 네. 예, 삼성 썬더스 박병윤 선수가 던지니까 네. 아니야. 예. 아니야. 어머니들이 평가를 더 잘하세요. 아니야. 예. 좀 더 가까이 가라는 말씀. 그렇죠. 네. 골과 직결되게 링에 더 가까이 가서 던지라는 어머님의 예, 음성이었습니다. 지금 뭐 아버님과 어머님 뭐 두 분 다 함께 오셔서 이제 우리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어머님들은 주로 박수를 쳐주고 계시고 아버님들은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는 표정으로 또 플레이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럼요. 그만큼 이제 아이들이 이제 실력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네. 농구를 더 좋아해야 되고 실력을 많이 이제 투자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한주영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습니다. DBA 빠르게 단독 돌파 앞쪽으로 치고 나갑니다. 조현우 공보드를 하단을 맞추고 말았습니다. 박범진 성큼성큼 박범진 하지만 다시 한번 공을 끊어내고 있는 DBA 다시 끊어냈습니다. 점프하는 과정 어우 일부러 지금 슛 동작을 유도를 했었던 삼성 선더스거든요. 예, 자유투가 주어질 것 같고요. 네. 예, 삼성은 또 교체를 할 것 같네요. 지금 선수들이 뭐 저희 뒤쪽으로 계속해서 지나가는데 카메라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조심해서 지나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경기에 이제 향방이 다 갈리고 네. 예, 시상식이라든지 이제 폐회식을 준비를 하는 팀들도 있고 네. 예, 이제 다음 일정은 이제 또 방학 스케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튼 3위 이제 공동 3위 정도 시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뒤쪽으로 삼성 썬더스 자유투 1구는 성공시켰고요. 2구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탑 쪽으로 한주영 다시 왼쪽으로 정진영 임준우 베이스라인 파고들고 있습니다. 박범진 하지만 공을 끊어내고 있는 DBA 아, 지금은 바로 패스를 아웃넘버 앞쪽에 아, 선수가 한 명 있는데요. 네 늦게 봤어요. 다시 한번 공 끊어냈습니다. 치열하게 하프라인 근처에서 약간 럭비와 비슷한 양상이 또 보여졌었고요. 삼성 던더스 공을 잘 뺏어냈죠. 공을 뺏어냈습니다. 빠르게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습니다. 권윤성 세 명의 선수가 막아내고 있고요. 오른쪽 크게 한번 돌아봤습니다. 오버헤드 패스 다시 한번 권윤성 뒤쪽 미들레인지 던져봤습니다만 풋백 들어가지 않고요. 저희 뒤쪽으로 또 이제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시네요. 많은 시청자와 팬이죠. 네. 예. 어, 지금 이제 경기 다 마치고 네. 예, 여기 홍천 실내체육관에 와 있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하면서 예, 보는 재미도 쏠쏠할 겁니다. 골 밑에서 득점 성공시키고 있는 DBA 선수들입니다. 14대 7 이제 7점까지 점수를 벌여놓고 있는 DBA 팀이고요. DB가 이제 강팀이라는 게 최지원 선수가 없는데도 그렇죠. 예, 이렇게 네. 앞서간다는 건 팀이 전략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썬더스 이번에는 조금 짧았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앞쪽으로 치고 나가고 있는 권윤선 선수고요. 앞쪽으로 밀어줬습니다. 장동민, 장동인 골밑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다시 한번 박범진 빠르게 선수 10명이 함께 뛰어가고 있습니다. 박범진 골밑으로 밀어줬는데요. 공을 끌어내고 있는 삼성 썬더스 한주영 오른쪽으로 탑쪽입니다. 블락 성공하고 있는 DBA 공격 빠르게 전개하는 과정 어우 두 선수가 엉켜 넘어졌습니다. 예 네. 삼성 예. 코치진이 지금 DB 선수들을 또 이렇게 세우는 모습이었죠. 예, 어린 친구들이 이제 넘어지면은 네. 부모님도 부모님이지만 예, 선생님들도 네. 이게 노심초하거든요. 그렇죠. 네. 선수들 항상 부상 조심해야 되고요. 오, 지금
뭐 다행히 잘 넘어졌네요. 예, 넘어지는 것도 이게 가르쳐줬을 때 이제 잘 넘어지면 다칠 확률이 적은데 네. 거기서 이제 넘어질 때 잘못 넘어지면 이제 손목이라든지 발목이 다칠 수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선수들도 이제 뭐 감독 선생님의 또 작전 지시를 받을 때는 굉장히 또 진지한 표정으로 작전을 또 들어주고 있습니다. 예, 최지원 선수가 몸이 근질근질한데 저도 뛰어달라고 네. 지금 요청을 하거든요. 나 나가겠다. 예, 나. 오늘의 주인공은 최지원 나야나. 네. 아, 저희 뒤쪽으로 ATB 선수들이 보이고 있네요. 네,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부모님들 오셨어요? 아,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하트 한번 크게. 하나, 둘, 셋. 사랑합니다. 예, 8번 친구는 수줍어 하면서. 네. 예. 마치 어렸을 때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네. 저도 이제 뭐 표현은 못했지만 항상 부모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이제 품고 있었거든요. 이번을 통해서 한번 전달 한번 해보시죠. 네, 부모님 사랑합니다. 아, 네. 네. 지금 뭐 놀러 가셨기 때문에. 일단 뭐 최지원 선수가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준비하기 위해서 서 있습니다. 예, 이제 저학년 친구들에서 공을 주어지지 않았는데 네. 바삐 예, 달라고. 예. 네. 최지원 선수. 공을 이어받았습니다. 지금 올코트 프레스를 보여주고 있는 삼성 선더스. 체력적으로는 아직까지 뛸 수 있는 체력이 남아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공을 끌어냈습니다. 고병철 뒤쪽으로 박범윤, 박범진 선수고요. 오른쪽으로 장동현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으로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DB 선수들의 위치가 굉장히 좋거든요. 전체적으로 밀집되어 있으면서 네. 예. 다시 한번 공을 끊어냈습니다. DBA 빠르게 앞쪽으로 속공. 빠르죠. 장동인인데요. 장동인 공을 잡아냈습니다. 아, 권민 선수군요. 예, 점프볼 진행이 됐고요. 아, 지금 권민 선수가 약간 쓸린 듯한 모습을 보여줬죠. 아파하고 있는데 지금 최지원 선수가 자기의 몸인 것처럼 걱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이제 동호회에서는 슬라이딩을 잘 안 해요. 그 네. 이유가 왠지 아세요? 계속해서 질문하신 잘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애들 지금 이제 기능성 웨어라고 하죠. 네. 그게 찢어지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고가거든요. 비싸군요. 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은 네. 야 너 왜 슬라이딩 했어? 이제 집에 오면은 뭐라고 하는 거야. 네. 이거 너무 크게 꿰매면 네. 이게 다시 쓸 수가 없거든요. 그렇네요. 네. 선수들이 뭐 용품도 굉장히 또 고가기 때문에. 지금 앞부모님께서 레이업을 주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패스로 경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삼성 선더스 공을 한번 훑어냈었고요. 일단 공을 잡았다 하면 넘어지고 있거든요. 어머니 애타죠 지금. 네, DBA 공 끊어냈습니다. 앞쪽으로 빠르게 조현우 치고 나가는 사장 아 과정에서 주심의 히스리 울렸습니다. 바이올레이션 트래블링이었죠. 부모님들께서도 뭐 속타는 마음으로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뭐 계속 저희 친구들이 있는데 이쪽으로 좀 더 가까이 와보세요. 이렇게. 네. 자,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한번 둘, 하나, 둘, 셋. 네. 파이팅. 네. 어린 친구들은 너무 볼 때마다 순수하고 제 마음도 깨끗해지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좀 젊어지신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네, 젊어졌습니다. 네. 해는 바뀌었지만 DBA 선수가 지금 살짝 훌쩍거리면서 지금 저희 앞을 지나갔었거든요. 약간 부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죠? 권민 선수거든요. 일단은 동료 선수가 함께 의료팀 쪽으로 이동을 한 상황이고요. 박범진 선수의 자유투 1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유투 2구 준비하고 있는 박범진 선수고요. 자유투 2구 2구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따내고 있는 DBA. 이제 남은 시간은 52초가 남아있습니다. 먼 거리에서 한번 던져봤고요. 공 끊어내고 있는 삼성 선더스. DB 선수들은 또 이제 자기들이 들어가면서 네. 의사소통을 할 줄 알아요. 왜냐면 경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일명 멘붕이라고 하죠. 멍 때리는 친구가 있는데 다 같이 토킹을 하면서 백코트를 해주면서 예 수비 전환이 확실히 기미가 네. 빨라지네요. 어머님들도 함께 어머니 쪽으로 어머니들께서 산계하셨습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시면 안 되는 네. 날인가요? 왜 피하시는지. 어머님들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예쁘게 하고 오셨는데 네. 막상 또 카메라가 이제 비춰지니까
다 사라지셨습니다. 예. 어머니들 나오고 계시거든요. 어머니들 손 한번 흔들어주세요. 예, 모르시죠? 여기 주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카메라 근처가 아니었다. 어머니 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아, 굉장히 미모의 또 어머님. 네. DBA 앞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아, 우리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손을 흔들면서 함께 즐겨주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 또한도 네, 포카리 스웨트를 두 개나 들고 있어요. 포카리였나요? 물인가요? 예, 잘 모르겠는데 네. 이렇게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 썬더스와 DBA, DBA와 삼성 썬더스의 유저부 1, 2학년부 경기 DBA가 14대7로 7점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예, DB 선수들은 우선 최지원 선수 외에 많은 선수들이 같이 뛰어주면서 네. 예, 경기를 이끌었고 썬더스는 이제 쌍둥이 형제죠? 그렇죠. 쌍둥이 형제의 이제 트윈타워 예, 네. 상남자 같은 플레이를 해주면서 예, 끝내는 이제 체력적인 요소에 좀 떨어지면서 아쉽게 패배를 맛보았습니다. 아, 저희는 이제 잠시 후에 유저부 3, 4학년 경기 4강 두 번째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홍천종합체육관입니다. 피아를 하고 있죠. 네. 네, 전국구 방송을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이버와 유튜브, 예, 유튜브를 통해서 제 방송을 또 볼 수 있는 우리 아이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화이팅 한번 할까요? 하나, 둘, 셋. 화이팅! 화이팅! 아, 네. 썬더스 이 공을 다시 한번 최지원이 끊어냈습니다. 최지원 빠르게 자신이 단독 골파 왼손 레이업 정확합니다. 예, 왼손의 달인 최지원 선수였습니다. 예, 강원도의 왼손 대회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DB 팀들의 모습이고요. 최지원 선수. 보시죠.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네. 여기까지는 괜찮았는데 좀 지나다 보니까 아프니까 아프거든요. 네. 눈물이 나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 네. 쇼맨십이 좋아요. 아픈 것도 아픈데 나한테 관심을 좀 가져달라. 왜 친구들도 네, 나타나지 않고 네. 네. 정말 제가 봤을 때 최지원 선수 훌륭한 인재입니다. 굿찬스 나가지 않았습니다. 살려내고 있는 DB 뒤쪽에서 득점 성공하고 있는 권윤성 선수입니다. 윤선 선수가 진짜 파울이 있었습니다. 이 어려운 공을 살려냈거든요. DB 홈찬스에서 권윤성의 훌륭한 공격력을 자랑하는 팀입니다. 단독 골파 조현우 올라갔는데요. 네, 세컨 리바운드 정확합니다. 예, 득점을 최지원 있었습니다. 오른손 앞선 장면이었었고요. 세컨 리바 바운드 패스 밀어줬습니다. 2초 1초 지금은 게임 클락을 보지 못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유저부 친구들은 네. 경기 운영이라든지 네. 네, 시클럽 네. 뭔가 아무래도 친해져야지 자주 보고 싶잖아요. 넘어지면서 오. 레이업 성공시킵니다. 표정이나 박범윤 선수였죠? 네. 네, 전혀 없어요. 아, 박범윤 다시 한번 보시죠. 이 장면이죠? 네. 네. 계속되는 삼성 썬더스의 공격 점퍼 성공시킵니다. 이제 6대 10 역전에서 아까 전에는 이제 한 선수가 던진 거에 잘 들어갔지만 유저부 같은 경우에 힘이 없기 때문에 저런 슛은 무리한 슛이죠. 대략 근처가 아 어머니 손 흔들어주고 계십니다. 아 굉장히 미모의 또 어머님. DBA 앞쪽으로 빠르게 올라가는 과정에서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아, 우리 어린 친구들도 굉장히 손을 흔들면서 함께 즐겨주고 있습니다. 예, 이 친구 또한도 네, 포카리 스웨트를 두 개나 들고 있어요. 포카리였나요? 물인가요? 예,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종료가 됐습니다. 삼성 썬더스와 DBA, DBA와 삼성 썬더스의 유저부 1, 2학년 경기 DBA가 14대7로 7점차